송원재TV 시작합니다. 요즘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 두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김기현의 지지율이 2, 3일 만에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나경원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는 주춤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기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달에 이제 40%를 회복했는데 지난달 초에 좀 주춤거리는 모양새였는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언제 돌파하느냐 이것도 가장 큰 관심거리고 김기현 지지율이 이렇게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원들의 판단은 역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찬성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김기현이 50%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54%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없을 수도 있다.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차 경선에서 과반 이상을 획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론조사 결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16일에서 17일 전국의 국민의힘 지지층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기현 1위 40.3%였습니다. 나경원 25.3%. 그러니까 13일 조사한 결과 불과 3일 전에 조사한 결과 김기현이 32고 나경원이 26.9%였는데 5%대 포인트 차이가 지금 15%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김기현이 40%를 돌파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안철수는 17.2%였습니다. 유승민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라고 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김기현이 54.8%였습니다. 나경원 23.8%, 안철수 12.2%. 안철수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극 지지층에서는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다, 더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선 가능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것이죠. 김기현 44.4, 9.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나경원 26.2, 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지지율이 바뀌고 있다. 김기현은 폭등, 나경원 하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극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지지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역시 당원들의 판단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많은 혼란, 서로 뭐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옥석을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은 아주 명료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또 여론조사 공정에서 지난 16일, 17일 똑같이 국민의힘 지지층 4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기현 41%, 나경원 22.2%, 더블스코어입니다. 안철수 15.4%, 황교안 5.4%, 유승민은 황교안에도 뒤져서 5.2%였습니다. 이게 지금 2주 전과 비교해서 김기현은 무려 26%포인트 가까이 올랐고 나경원은 15%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같은 기간 16일에서 1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잘하고 있다가 2주 만에 2.5%포인트 올라서 43.1%, 잘 못한다는 2.5%포인트 하락해서 56.8%였습니다. 그 다음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이 44.7%, 민주당이 35.4%. 이재명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내리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44.7%.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하다. 서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서로가 서로를 견인하면서 같이 지금 동반 상승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또 역시 윤심으로 봐야 되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의 힘,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이죠. 김기현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에서는
50%를 돌파해버렸다. 그것도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사이에 이렇게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이 지금 뭐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윤핵관에 대한 공격도 있고 나경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했다라는 것도 있고 지금 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입장을 나경원 편을 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당원들은 명쾌하게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먼저 나경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 박종희 전 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지금 계속 기자들에게 나경원이 뭐 잘못한 것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이거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는 겁니다. 나경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것이 주변 참모들의 잘못된 보고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나경원이 지금 그런 꼴입니다. 박종희 전 의원 같은 사람을 가까이 이렇게 두고 박종희가 또 오늘 무슨 말을 했느냐고 하면요. 나경원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지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사과를 할지 말지 고심 중이다 이랬습니다. 사과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과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한다고요? 그러면 사과하지 마십시오. 사과를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이런 태도가 있습니까? 이런 예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고 나경원이 반윤의 행태를 유승민과 이준석보다 더한 짓거리를 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대목입니다. 무슨 사과를 검토합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직제상으로도 저출산이나 기후 대통령이 위원장입니다. 바로 상급자에게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를 하는 것이고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하는 것이지 사과를 검토합니까? 사과할지 말지 뭐 시기 재는 겁니까? 사과받을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가면서 사과합니까? 나경원은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자신의 주변. 지난 3개월 동안 나경원이 초등학생 수준의 지금 정치력을 보인 것은 그 주변 때문입니다. 좀 이 깨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기현이 있고 안철수가 있고 나경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오래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 여의도에는 뭐 많은 정치권의 소위 정치 낭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다음 공천을 바라고 당연히 김기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대개혁을 할 겁니다. 정치 개혁을 할 것이고 공천도 당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개혁적 공천을 할 겁니다. 안철수는 뭐 당에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안철수와는 또 안 맞죠. 호흡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경원으로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또 뭐 재선 의원들도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집단적으로 나경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걸 두고 지금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냐, 현역 의원들을 동원해서 패권 정치를 하는 것이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나쁜 행태, 구태 정치, 정말 우리 정치에서 없어져야 될, 개혁해야 될 행태를 나경원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원들이 저는 이걸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제원을 비롯해서 나서지 않아야 될 곳에 나선 부분도 있고 너무 윤심을 과도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 그런데 당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5, 10이라면 90%는 지금 나경원을 비롯해서 유승민, 이준석 하고 있는 행태가 이건 해당 행위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를 발목 잡는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원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는 애매합니다. 지금도. 당에 뒤늦게 합류를 했고 윤석열 정부와 뭐 연대 보증인이다라고 하면 안철수가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확실한 자기 포지션을 확실한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중도의 강점이 있고 수도권의 강점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확실하게 맞추면 수도권의 강점이 없어집니까? 중도의 강점이 없어집니까? 이런 애매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안철수가 뭐 다른 걸 노리나?
그런데 다른 걸 노리는 거 아닙니다. 안철수의 스타일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당원들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안철수 저런 행태로는 위험하다.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라면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김기현이 먼저 가있다? 김기현과 경쟁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 윤석열 정부와 잘 보조를 맞출 수 있느냐? 그 경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경쟁 속에서 뭐 지역적으로 영남 수도권이 있을 수가 있고 중도 보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애매하게 나경원과는 거리를 둬야겠는데 나경원을 뭐 두둔도 했다가 아차 싶으니까 이제 또 나경원은 공격을 못하고 초선 의원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애매한 태도는 당원들에게는 안 먹힙니다. 뭐 유승민이나 이준석을 지지하는 일부 또 지금 나경원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이는 비판적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 또는 반윤 세력들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안철수의 이런 애매한 태도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가 정말 지금 뭐 나경원이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든 말든 별 관심 없고요.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 참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받을 마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과 검토하고 뭐 고민하지 말고 사과 안 하면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되고요. 나경원이 아마 출마를 안 하게 되면 유승민이 출마를 할 겁니다. 나경원도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과반득표 김기현과 안철수 누구 중에 과반득표를 막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유승민도 나오고 나경원도 나오게 되는 것인데 과반득표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안철수가 김기현과 함께 양강구도를 펼치려면 그래도 좀 승부를 펼쳐보려면 안철수가 이런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건 당원들에게는 먹혀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당원들의 뜻과 의사가 거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빨리 자세를 교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김기현도 통합 연포탕 이야기를 하면서 뭐 유승민까지 끌어안을 수 있다. 나경원을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건 필요할 겁니다. 나경원 중에는 나경원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죠. 높았죠. 또 호감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을 끌어안는다라고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유승민을 끌어안아서 김기현에게 지금 도움이 됩니까? 물론 뭐 통합을 강조하고 확장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온 모양인데 유승민과 이준석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김기현도. 안철수도 애매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김기현 안철수가 누가 더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느냐 윤석열 정부 성공을 견인해낼 수 있느냐 그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겁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원들의 뜻이 거의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은 그 많은 공방전 속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고 누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